홍콩 H지수 주가 연계증권 ELS의 대규모 손실로 은행권이 사실상 고위험 상품 판매를 중단하며 관련 시장이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대신 원금 보장형 상품 판매를 늘리고 있는데 소비자의 선택권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신송희 기자입니다. 홍콩 ELS의 손실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건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입니다. 이 여파로 은행의 상담 창구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KB국민은행은 물론 하나, 신한 등 주요 은행에서 ELS 판매를 잠정 중단한 겁니다. 지난달 시중에서 발행된 ELS 금액은 8,851억 원. 1월과 비교하면 47% 감소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미쳤던 2009년 이후 15년 만에 최저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금융당국이 제도 손질을 예고한 만큼 관련 시장은 더 위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번에 검사 결과 봐서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저희도 고민은 사실 이번에 ELS뿐만 아니라 사실 금융투자 상품은 다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한번 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비이자 수익으로 상품 판매를 늘려오던 은행권은 원금 보장형 상품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모든 ELS 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하고 있습니다.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상품을 원하는 고객들에게는 ELD나 ELB 등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고수익을 원하는 소비자의 선택권까지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검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OBS 뉴스 신송입니다.